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,527건에서 2020년 2,9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,748건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. 연금 해지 시에는 그동안 사용한 연금을 복리 이자까지 더해 물어야 하고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만 아파트값의 시세 차익으로 더 큰 이득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